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변상욱 기자님, YTN 뉴스 엔지니어 변상욱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 꼼짝도 않고 집에서 계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주말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예. 확진자가 너무 다시 커져서. 700대로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일단 뭐 시민들이 도와주실 것은 뭐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임을 안 갖는 것 그러면서 지금 거의 탈진 상태인 의료진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어떻게든 여유를 좀 주시는 게 필요한데 아마 다들 협조하셔서 곧 다시 또 뚝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금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LH 사장과 함께 화성 동탄 신도시의 임대주택을 방문했는데 예. 그 자리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언론, SNS, 정치권이 연일 뜨거웠습니다. 대통령이 그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제목을 뽑던 그 언론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뭐 언론을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보면 제일 무책임하게 쓴 것은 야당과 유승민 의원의 비난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제 쓴 것들이죠. 다운표로 썼다. 예. 그렇습니다. 예. 13평의 4인 가족이 뭐 실컷 잘 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투입니다. 중앙일보 같으면 13평 임대주택을 본 문 부부의 아이들도 살겠다. 그게 할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 그렇게 썼고 세계일보는 임대주택 13평짜리를 본 문 대통령 아늑하고 아기자기 먼저 살아보시라 누리꾼들 부글부글 뭐 이런 식으로 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요즘 유행하는 버스스 기사라고 하죠. VS를 하고서 계속 양쪽을 갖다 대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유승민 네가 가라 공공임대 VS 박용진 정책 왜곡하지 말라. 유승민 박용진 설전 네가 가라 공공임대 VS 치고 정책 왜곡 설명. 유승민 네가 가라 공공임대 저격에 청 3년 전 공약을 잊어버렸나. 예. 예. 그래도 요건 좀 난 겁니다. 3년 전에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지금 본 거와 똑같은 공약을 했다는 거. 예. 자기가 공약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지. 그러니까 이 정도를 지적하면 예. 그래도 좀 잘 쓴 기사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예.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내놨었죠. 예. 그렇죠. 그때 제시한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사실 지금 다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또 그래도 제대로 쓴 기사는 경향신문 게 있군요. 정책을 정책으로 비판해야지 무작정 비판 위한 비판은 안 된다. 정치인들의 도넘은 공공임대주택 비판 무책임하다. 이렇게 좀 썼습니다. 제가 제일 높이 살만하다고 꼽은 기사가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예. 네가 가라 공공임대 혐오를 만드는 사회. 예. 예. 권모 기자가 썼는데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나온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혐오를 만들지 말라라고 예. 분명히 못을 짚어가면서 잘 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주거 사다리라는 표현을 썼고 예. 그 이런 주택에서 꼭 자기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500만 명 된다고 해요. 150만 가구니까요. 예. 한 500만. 4인 가족이라고 친다면 대충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있지.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렇게 하면 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뭐가 되느냐 이런 반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혐오 만드는 사회라는 제목 네. 기사가 나온 것 같고. 그런데 한겨레는 그 지난달 중순부터 공공임대 시리즈를 기사로 내고 있습니다. 예. 제목을 보면 나에게는 공공임대가 꿈의 주택 함부로 낙인 찍지 말라 이런 기사가 이미 나간 지가 한참 됐어요. 두 주 전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지금 공공임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청년이나 젊은 세대가 많은데 많죠. 이게 또 기준점이 조금 너무 높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2,5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거기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 이런 현실도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오늘 한국일보가 쓴 기사입니다. 한국일보가 지금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데다가 신경 쓸 게 아니다. 예. 지금 중요한 것은 들어갈 수 있는데 또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예. 때문에 그걸 옛날 기준에다 딱 맞춰가지고 누구는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되고 이러지 말고 새로운 기준을 좀 만들어라. 잡아달라. 예, 예. 이게 이제 한국일보 기사고요. 그다음에 한겨레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전세난과 집값 급등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공공임대를 지금부터 두 배는 늘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해결해버려야 된다. 이걸 이제 한겨레신문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을 팩트체크를 조금 더 자세히 하면
맨 처음에는 복층 아파트 모델에 한번 들렸다가 그다음에 투룸 모델 아파트를 둘러보는 이제 상황입니다. 예. 방이 두 개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가 어떻게 살까 그 숫자에 대해서 이제 LH공사의 변사장이 이제 변창흠 사장이 설명을 하는 거죠. 대통령 각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설명을 한 겁니다. 보시는 대로 아이가 어리면 2층 침대를 놓고 책상 두 개를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부부와 아이 둘, 4인 가족도 뭐 살 수가 있긴 합니다. 예. 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문 대통령이 아,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아이 하나 이렇게 되면 이게 표준이긴 한데 혹시 아이가 둘이면 아이가 아주 어릴 경우에는 한 방에서 살 수, 키울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되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까지가 이제 실제 진행된 건데 그럼 여기서 실제 어떤 대화 오가지 한번 듣고 들어볼까요? 예. 예. 예, 예, 듣고 와야 되는데 우리 또 제작진이 또 딴짓하고 있었군요. 네, 이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과 LH공사 사장과 국토부 장관이 이제 함께 집을 둘러보면서 이게 예. 네, 한번 들어보시죠. 방이 좁긴 합니다만 애가 둘이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누구 둘이 될지도 책방 공개놓고 있습니다. 제가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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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린애가 학생으로 두는 거. 네네. 아직 애가 일곱 살이 넘어서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되고 형이 다르면 또 따로 하나씩 줘야 되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도 거주하는 주택 그거를 좀 공급하면 그야말로 애가 둘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점점 주거도 발전해가지고 아이도 생기고 아이도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럼 가족이 많아지죠 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 수준도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고 하면 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거 일종의 사다리랄까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안락하고 살기 좋은 네네. 그런 이제 중요하다고 옮겨갈 수 있는 예. 네. 자, 이게 대통령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했다로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석은 됐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이 혐오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예. 과거 박근혜 정권 때 목동에 행복 주택을 건설하겠다. 예. 근데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플랜카드도 걸고 서명도 받고 결국 그게 무산됐습니다. 무산됐습니다. 같이 예. 살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혐오가 자꾸 조성이 되면 더더욱 더불어 사는 사회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제일 소셜믹스라는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소셜믹스는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를 마련했으면 거기에 조금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한 21평 살기도 하고 25평 살기도 하고 돈이 좀 넉넉하신 분은 50평에 살기도 하는 건데 그것을 공공임대와 일반 민간 분양을 좀 섞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공공임대고 예. 뭐 5층 이상은 뭐 민간 분양이고 이럴 수도 있으면 되는데 예.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 예. 단지가 뭐 엉망이 된다. 가난하고 뭐 저 제대로 입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들어서 화글화글 하면 결국 마을 망가지고 그러면 학군도 나빠진다. 뭐 엘리베이터를 따로 타라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혐오를 조장하는데 이걸 정치인들이 내놓는다는 게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예. 그 당시에 대화를 나누면서 13평짜리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21평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가 진실이냐. 근데 기자들이 제일 문제인 게 아파트는 공급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용 면적으로는 지금 44제곱미터짜리를 대통령한테 안내하는 중이니까 13평입니다. 예. 전용 면적이 13평이지 우리가 흔한 말 쓰는 말로는 이게 대개 공용 면적 8평을 더해야 되니까 21평짜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 13평짜리에 진짜 네 가족이 잘 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좀 심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아파트 분양으로 따지면 21평짜리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기자들이 맨 처음에 기사를 쏟아내는데 계속 읽어나가는데도 전용 면적이라고 이 가로하고 가로 닫고를 한 기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상욱 이렇게 쓰면 가로 열고 뭐 몇 살 이렇게 숫자로 쓰는 예, 거 아닙니까? 예.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 그러면 가로 열고 몇 평형 또는 예. 전용 면적 이걸 반드시 써주는 건데 그 기본조차 지킨 기사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도 공급 면적이 49평이면 전용 면적은 한 36, 7평 그렇죠. 정도 되잖아요. 대개는 8평 정도는 예. 뭐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네. 것을 이제 빼고 썼다. 좀 오해를 예. 불러일으킬 만하다. 네. 그랬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 지난번에 2019년도 SH공사가 할 때
240대 1까지 갔거든요. 예, 예. 나름대로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아서 경쟁률 그만큼 높았다는 엄청나게 얘기죠.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예. 뭐 상암동, 마장동, 오금동은 뭐 엄청나게 높았죠. 성산동도 한 170대 1까지 갔고 근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혐오,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더 씌워지고 있고 그런데도 입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고 만족도 높습니다. 만족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 의회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주택 내부, 복리 부대시설, 주거 외부 환경, 주민 공동체 분위기, 전반적인 만족도 다 90% 이상이 만족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 관련해서 지금 7181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예. 임대 아파트 단지 가보셨습니까?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심사 기준이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돈 있는 신혼부부에게만 또는 3자 이상의 가정에게만 주는 것인지 점검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그런 문제를 지적했다면 한다거나 하면 네. 그렇습니다. 좀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이제 장관과 장관 후보자와 둘로 앉아서 한 얘기는 아무튼 사다리처럼 작은 평수, 조금 더 큰 평수, 큰 평수를 좀 여러 개를 쫙 이렇게 골고루 깔아놔라. 예. 그래야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도 돈을 모아서 자산을 늘려가면서 뭐 집을 사느라고 고생하지 않고 비싼 월세 내느라고 고생하지 않으면서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계속 옮겨 다녀도 얼마든지 애 키우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라. 예. 그런 이제 주문을 했던 건데 LH공사 사장은 사실 그러고 싶은데 잘 만들려면 예산이 딸립니다. 예산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걸 계속 늘려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 그 뭐 요즘 초등학생 사이들도 뭐 빌거라는 등 뭐 이상한 말들을 쓴다고 해요. 예, 예. 다 혐오에서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또 최근에 또 호텔 거지라는 말도 또 나오고 아, 계속 예. 이런 혐오를 조장하는 신조어가 언론에 등장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1평형은 너무 좁아서 사람이 대각선으로 누워 자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이 야 국제 기네스협회가 와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겠다. 그런 대각선으로 누워야 되는 그런 방이 어딨냐 이렇게 했던 거고 공공임대주택을 극빈층이 거주하는 질낮은 주택이라고 자꾸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예. 우리 동네 임대주택 절대 반대. 이걸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집값이 오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소유한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공공임대주택이 섞여버리면 예. 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군이 나빠져도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표를 구하려고 정치인들이 혐오를 조장하는 거죠. 예, 예, 예. 유승민 의원도 뭐 그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질 좋은 중산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해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프레임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질 못하고 따로 구워서 하다 보니까 값이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자꾸 실패로 규정해서 안 하게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냐 하면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규모 공급이 이루어지면 소유한 집값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보수 신문들의 같은 경우 공공주택이 늘고 아파트 등 주택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예. 결국은 민간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네. 건설회사도 예. 돈 벌고 집을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예. 아파트 값이 또 뭐 50% 뛰거나 두 배로 뛰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논조는 항상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변창흠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빨리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과 중산층한테 쫙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등장하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사는 민간 재건축 예. 재개발 규제 완화는 안 하고 쓸데없이 삶의 질 떨어지는 어떤 공공 임대주택만 자꾸 지으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건데 언론이 거기에 부하 내동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 그 정치권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내면 아무래도 예. 트래픽이 또 증가할 테고. 트래픽이 증가하고 건설회사가 일단 자기네들의 광고 주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언론사에 꽤나 이제 자리가 잡힌 사람들은 강남이든 뭐 꽤 괜찮은 곳에 이미 아파트를 뭐 한 아니면 둘씩 갖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기득권과 이해가 맞닥뜨려지면서 예. 언론과 건설회사와 예. 예. 이런 문제가 생기 정치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어쨌든 뭐 또 대통령 꿈꾸는 사람인데 본인이 했었던 공약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그 500만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그게 나중 대선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뭔가 자리매김을 빨리 하려면 대통령 쓰러운 말들을 내놔야 됩니다. 어. 예.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큰 인물입니다. 두루두루 살필지도 알고 시야도 넓으면서 그다음에 약속도 잘 지키고 예. 뭔가 이렇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당장의 어떤 반짝이는 반응을 구하려고 이렇게 예, 작은 술을 쓰면은 큰 경기에서는 이런 건 못 써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 얘기를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예. 예.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를 한번 예. 설명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수 끝나면은 곧바로 또 뉴스가 있는 저녁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또 시청, 청취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